청주시가 임시청사로 사무실 이전을 모두 마쳤지만 북문로 새 청사 건립 사업은 첩첩산중입니다. 청주병원 퇴거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고 현재 설계대로 공사하면 사무실이 부족한 데다 또 본관 존치 여부에 대해선 이제라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는데요. 이런저런 이유로 일부 시의원들은 공사 발주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룰 것을 집행부에 공식 요구했습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 임시청사는 정책 관련 부서는 옛 청원군 청사에 민원 관련 부서는 문화제조청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사무실 이전이 마무리되면서 새 청사 건립 절차도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청석 빌딩은 철거 공사에 들어갔고 오는 8월까지 시청 부지에 대한 문화재 발굴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일부 시의원들이 공사 발주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시공사는 오는 9월쯤 실제 착공일도 이에 따라 다소 늦춰질 전망입니다. 3천억 원이 투입되는 새 청사 건립은 2025년 연말 준공 직후 증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청주시는 10월까지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거쳐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청주병원 이전 문제는 늦어도 연말까지 해결책을 찾겠다는 방침입니다. 청주병원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원만한 해결을 해서 우리가 착공 이전에 이전을 해줘야만이 공사가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제 청주병원이 이전하고 난 다음에는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이 돼서 일부 청주시장 예비 후보들이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지만 새 청사 위치를 바꾸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본관 존치 문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본관 존치에 회의적인 여론이 존재하고 실제 지금 당장 철거를 한다 해도 아무런 법적 제약이 없습니다. 청주시청 본관의 존치 여부는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이슈로 등장할 전망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다시 진행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CJEB 홍우표입니다.